Well, I missed the kick in the big game, failed my driving test, misspelled my ex-girlfriend's name on the tattoo on my chest. Cause I can't do nothing right, and I can't seem to get along. I've forgotten what it looks like on the other side of wrong. 안녕. 아, 이게 그 소리구나. 지금 알았어. 지금 6시인데 7시 43분이라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7시 43분에 해가 뜬다는 소리였어. 아, 그래서 시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 차 한 잔을 먹겠습니다. 아, 너무 추워. 이거 메고 나왔어. 오, 따뜻해. 우영이 어린이집에서 성탄절 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가정 이쪽으로 집 앞까지 직접 방문을 하신대요. 선물도 나눠주신대요. 근데 그 선물은 각 가정에서 가볍게 뭐 한두 개씩 챙겨서 원으로 보내주면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다가 선물 증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그래서 요거 우영이 가방에다가 이렇게 싸서, 원래는 이렇게 어제 전날 이렇게 싸놨어. 그 선생님이 가져가실 수 있게. 생각을 해보니까 빼고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류형이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류형이의 동심을 제가 끝까지 지켜주고자 이거를 어디 봉지나 다른 거에다가 포장을 해서 안 보이게, 내용물이 안 보이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방에 넣으려고요. 오늘 날씨 너무 추워서 곰탕에서 좀 뜨끈하게 먹을 거거든요. 잘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돈가스는 불패입니다. 이건 무조건 제일 좋아해. 국 같은 것도 팔팔 끓이고 나면 엄청 뜨겁잖아요. 바로 못 먹으니까, 애들은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일어나자마자 준비를 해놓고 한복음 시키고 이제 루영이 일어나면 먹으면 돼요. 오늘 루파파는 저방이 없어요. 오늘 새벽 운동하러 나갔어요. 6시 30분 타임 있는 거 운동한다고 이 추운 날 나갔습니다. 어제 그 인스타에서 DM을 받았어. 지금 이 채널을 생활 위주로만 보여드리고 루파파나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는 고팸 채널로 분리를 했어요. 그 여러 가지 변수가 계속 생겨. 모두한테 다 충족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밖으로 막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러면 루파파 혼자서 그 애 다 보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다른 엄마들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었었는데, 뭐 본인의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과 스트레스에 대한 우울함을 그거를 왜 같은 엄마인 나한테서 찾느냐, 본인 가정의 남편에게서 찾아야지 그건. 그때 제가 약간 아차 싶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잠을 얼마나 안 자는지 모르는구나. 평균 수면 시간 한 3시간 정도로 구성돼 있거든요.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지? 라고 싶을 때 분명히 중요한 무언가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자는 시간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내가 안 하는 게 되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라 약간 현타가 왔어. 난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그리고 전 저녁에도 제가 와서 학원 제가 하고 저녁 먹이고 이제 씻기고 재우고 서로 바톤 터치 되면은 그 오밤중에 다시 사무실 나가서 또 막 일하고 그럴 때가 전 훨씬 많아요. 요거 계란에다가 만두도 추가했어요. 아무래도 너무 슴슴해서 이게 있어야겠어. 그리고 혹시 이거 안 먹을 거 대비해서 긴급으로 돈가스를 해놨지만 이거는 바로 주지 않을 겁니다. 아?
됐다 됐다. 응? 어이 뭐라고? 응? 어 하지마. 응. 맛있어? 떨어졌어. 전쟁 같은 등원을 끝내고 엄청 오늘 아침에 뭐가 허둥거리다가 보냈어요. 어우, 저도 얼른 이제 준비할게요. 하는데 여기 근처인 거예요. 여기 한번 오고 싶었는데 여기 저녁에는 웨이팅 미쳐서 그냥 올 생각도 안 하고 오늘 마침 점심 때 일정 끝나서 왔거든요. 일단 점심 때는 대기가 없었고 약간 그 일본식 모츠나베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완전 한국식 곱창 전골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 모츠나베 그런 느낌이 나. 괜찮. 와, 겨울에 진짜 먹고 싶었는데 드디어 소원 성취했어요. 항상 곱창집이나 항상 전골 먹고 싶어서 곱창집 가면 그러니까 일단 대창전골은 파는 데가 많지도 않고 곱창전골이라도 먹자고 가면 곱창집도 막상 가면 그냥 모든 곱창을 시켜 먹지 전골을 먹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잘 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면까지 1인분을 주문 안 돼서 2인분 시켰는데 면까지 양식이 먹고 갑니다. 배 찢어질 것 같아요. 엄청 오랜만에 이렇게 맑은 하늘 봐요. 꼭 가을처럼 하늘이 파랗네. 이야, 이렇게 맑은 하늘 얼마만이야. 아, 그쵸. 엄청 춥습니다. 지금 핸드폰 든 손이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목걸이 두 개나 했다고요. 디디에도 목걸이를 세상에 내가 드디어 풀었어. 매장에서도 안 해주는 걸 제가 풀었습니다. 이거 한 시간 동안 눈알 또 터져라 했어요. 와, 그래도 내가 이걸 풀었어. 이거 막 안 풀린다고 한번 영상을 찍지 않았었나요? 그 이후로 유물처럼 어디 구석에 있다가 제가 이번에 발견했거든요. 발견해서 기필코 내가 이걸 풀겠다 해서 진짜로 한 시간, 과장해서 아니라 한 시간 동안 풀었어. 꿀팁이 뭐냐면 손으로 풀 생각하지 마시고 송곳 같은 거 두 개, 바늘 두 개 있죠? 한 개로는 안 돼요. 두 개. 그러니까 손을 믿지 마. 내 손끝을 믿지 말고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엄청 편해, 바지. 약간 한복 바지 느낌 나요. 예뻐. 디자인이 엄청 예쁜 것 같아. 요즘 와이드 슬랙스도 많고 슬랙스도 많은데 이거 디자인 되게 특별해요. 예뻐요.
근데 검은색보다 회색이 더 예뻐. 재질이 이게 더 빳빳해서 질감이, 텍스처감이 확 살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 질감이 살아주니까 색도 검은색보다는 회색이라서 밝고 뭔가 이 좀 역동적인 무브먼트나 이런 게 잘 보여요. 좀 특별하게 예쁘다는 느낌이 들어. 갖고 있는 바지 중에서. 이 머리 약간 그 머리 같아. 옛날에 요피? 유피? 그 뭔지 아시죠? 요피인가? 그런 한 좀 시대를 풍류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 느낌이 확 나. 아까 전에 대창 나베 먹고 체력이 너무 안 돼서 택시 타고 왔거든요. 진짜 그냥 실신했어.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실신이 맞는 것 같아. 쓰러진 것 같아. 병약 미소녀 판타지가 아직도 있는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아. 종종 쓰러지는 것 같아. 사무실 오자마자 막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제 거 영상 오늘 업로드해서 나 렌더랑 인트로 부분 좀 손보고 아 근데 지금 일단 쳐낼 거 다 쳐냈습니다. 일단 나 지금 다 했어. 오늘 미팅까지 다 끝냈어요. 더 할 거 없지? 없어. 없어? 아니지 아니지. 메일을 한번 보자. 놓친 게 있을 거거든. 내가 이 찝찝한 기분이 뭔지 알아. 메일 확인을 하나 못했다. 이거다. 아 9시 15분인데 지금 가야 되는데 요것만 하고 얼른 갈게요. 잠깐만요. 피곤하다. 집에 가야겠어요. 너무 힘들어. 오늘 한계다 한계. 오늘은 좀 일찍 갑니다. 추워라. 아 너무 춥다. 아. 씻고 바로 잔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춥습니다.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라면 떡볶이 있어서 먹고 잘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 뭐 지금 엄청 차갑긴 한데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어? 루파파가 야식으로 먹고 아 남겨놨다기엔 그냥 있는 걸 봐서 먹고 내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너무 맛있어. 이렇게 너무 맛있으면 어떡해. 이거 엄청 지금 차가운데 왜 이렇게 맛있어? 신기하죠? 이 떡볶이는 아주 우리 초등학교 때 팔던 그런 학교 앞에 파는 떡볶이 같죠. 진짜 좋아요. 맛만 봐도 알 수 있어. 이건 저희 집 앞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판 떡꼬치 같다.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 맛있다고 알려주셔서 두근두근.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런 샤브샤브 많은데 여기 진짜 뭐 많아. 오, 저 원래 이런 뷔페 같은 데서 이런 거 안 찍는데 그리고 여기 떡볶이가 맛있다 그랬어. 그래서 떡볶이가 맛있다 그랬어. 참나물 샐러드 맛있다 그랬어. 이야, 사람들 미쳤고.
자, 여기까지 멋지고 이렇게 할 수 있나 봐. 저희 크로유님이 알려주신 건데 여기 또띠아에다가 깻잎이랑 양파를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소고기랑 해물치골 그리고 반반으로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피시볼이나 이런 거 좋아해서 국물에 꽃게 들어가는 치트키인데 진짜 참나무 샐러드가 맛있구나. 참나무 샐러드랑 뚝띠아가 되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아, 여기 재료 신선도랑 가산 현대가 안에 있는 무슨 소고기 샵을 한대쯤 갔었는데 거기가 한 16,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가성비가 돌았다. 제가 여기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운동할 때 낙도 좀 많이 가리고 좀 그 아직도 좀 그런 편인데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매일 보던 분들이니까. 그날은 끝나고 이제 바로 어디 가야 돼서 씻고 이제 화장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 같이 타는 크루 분들이 막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었어. 근데 원래 타이실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들리잖아요. 뭔가 귀가 쫑긋하면서 들리게 되잖아요. 점심 이제 뭐 먹지? 하시면서 뺑뺑뺑 가자. 근데 거기는 맨날 가도 맛있어. 얼마 뒤에 가격 오른데 이 소리까지 제가 들었어. 그래서 제가 또잉? 하고 이제 어디지? 하고 귀를 쫑긋했는데 상호명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잘 또띠아 또띠아 하는 말도 들리고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말 못 걸겠다 그러고 이제 그냥 혼자 있었어. 근데 그 생각이 일주일 동안 크루님을 볼 때마다 아 그때 그 집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탈의실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엄청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가면은 뭐가 맛있고 특히 이 또띠아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 주셨어. 너무 맛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타왔어요. 발효 다이어트 자제를 하는 아이템인데 지금 저거를 한 모금도 먹고 있지 않습니다. 저걸로 제 배를 채울 수가 없어. 또띠아가 미쳤다고요. 내가 또띠아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이거 여기 칠리에다가 좀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저 칼국수는 못 먹을 것 같고 죽만 가볍게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죽에서 여기서 하는 대로 하면 단호박 맛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단호박 죽은 좋았는데 단호박 맛이 일반 찬에서 많이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맛이 너무 강하잖아요 단호박은. 아예 빼고 드시거나 그 한 덩어리에서 반만 넣으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호박이 없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방금 밥 먹고 나왔는데 잠옷이 정말 많아요. 수면 바지 하나 사고 가려고요. 저기 애기꽃 있다. 오호 득템했습니다. 요거 두 개. 요거 회색이랑 요거 루파파 거 하나 더 샀어요. 야 이거 엄청 실제로 보면 엄청 고급스럽다고요. 막 완전 수면 바지도 아닌 것이 뭔가 아주 고급스러워 보여. 아 생각보다 예상 시간보다 너무 오래 먹었어요. 너무 한참 먹어서 지금 배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엄청 펑 퍼짐한 치마거든요. 이거 없으면 이거 다른 벨트예요. 이거 없으면 그냥 확 퍼져서 아 그래도 이걸로 한번 라인을 잡아줬는데 한번 이걸 풀어볼까? 이거 풀면 엄청 편해요. 근데 지금 제가 배가 너무 부르니까 아 이거를 좀 해야 되겠어. 아 편하다. 아 너무 편하다. 아 편안해졌어. 밖에 날씨가 어떤지 오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 하루하루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이번 주간 별한 개 주간이에요. 잔력따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 탄수화물 겁나 땡깁니다. 그 샤브샤브를 먹었는데도 너무 배고파. 야 바로 머리카락 보는 거 진짜 아 너무 짜증난다. 아 여기 또 있네. 아 정말 설마 또 있는 거 아니겠지? 잘려서 계속 들어가 있네. 이게 마지막인가? 난 그럼 세 개를 못 먹네.
야식이든 뭐든 한 끼를 되게 많이 먹으면 위가 거기에 맞춰서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끼니 엄청 공복감, 허기짐이 찾아옵니다. 지금 좀 그런 상태예요. 사실 배가 고플만한 그게 아닌데 허기가죠. 김밥 먹을 밥맛이 뚝 떨어진다. 손이 안 가네. 큰일 났네 진짜. 다시 해다 달라 이런 스타일도 아니기도 한데 그럴 시간도 없어요.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서 이케아를 한번 가야 됩니다. 루영이랑 루파파랑 다 같이 가야 돼요. 지금 좀 먹어놔야 돼. 같이 있을 때 제가 잘 못 먹거든요. 떡볶이는 아까 샐러드 매니아보다 훨씬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케아 와서 크리스마스 구경하고 그냥 그러려고 그런 건데 차가 좀 막혀서 난 그냥 루영이한테 좀 보여주려고 한 건데 자 루영아 진정해. 나 갑자기 또 입맛이 뚝 떨어지네. 오늘은 저희 일 끝나고 둘 다 루영이가 픽업해서 이케아 왔어요. 내일 모레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집에서 홈파티식으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좀 재밌는 소품 같은 거 있나 가볍게 구경 왔을 뿐인데 오늘 돈까스도 맛있다. 늘 맛있어. 항상 이 맛을 유지한다고 똑같은 이 맛. 엄마. 엄마 왜? 물 달라고? 뾰로롱. 자, 주영이 좋아하는 배도라지 집이다. 자, 이제 먹어. 와, 진짜 추워. 춥겠다, 눈사람. 아이, 추워. 안녕. 아이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춥구나. 너무 추워. 얼어 있어. 떨어질 것 같아. 아, 잠깐, 손이 너무. 아, 생막창은 아니구나. 하긴 누린내 때문에 생막창으로는 안 되겠다. 오, 너무 맛스 짠맛의 생강. 오케이. 일단 요리는 여백의 미가 중요한 거든. 그 호텔처럼 약간 그 큰 여백의 미를 살려주면서 큰 그릇에 따라주는 게 아주 먹기 좋아. 아, 진짜? 야, 이렇게 남아 보는데. 이게 멋이야. 이게. 아, 오랜만에 누린내 많이 나는데? 그래? 올 겨울은 진짜 거의 고기를 안 사 먹고 거의 내장에 미쳐 있거든요. 입이 트였다고 해야 될까? 또 트였구나. 또 트였어. 밀키트 몇 개 하고? 이게 나. 우리는 식구가 없어서 둘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둘이 심지어
집에서 우리가 밥을 많이 해먹지를 않잖아. 서로 다 각자 알아서 먹으니까 제대로 밥 먹는 사람 루 형이밖에 없어. 아휴, 루 형이는 맛있겠어. 아침마다 아침 저녁 제가 다 먹으니까. 아침에 제가 옥도 새벽부터 항상 아침을 해준다고요. 특히 자기는 안 먹으면서 어떻게 해? 난 안 먹어. 그래서 엄마 마음이 뭔지 알겠어. 학교 갈 때 밥에 김이라도 하나 싸주던 그 맞아, 마음이 맞아, 맞아. 뭔지 이제 알겠어. 난 누려서 공깃밥에다가 막창 덮밥식으로 먹고 있어요. 지난주죠? 못 봤던 재벌집 막내아들 보면서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40년 전 삼손과 막내딸로 태어났어. 벌써 달아서 정신 못 차린다. 뭐지? 달다 달아. 이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걸로 2차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형이 거 애기 물만두예요. 먹을 게 없어. 한번 먹어봅시다. 할아버지 오셔. 누구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이거 받을 수 있어요. 우와, 루영이 감사합니다. 유영이 오늘 산타 할아버지 다녀간 날. 유영이 오늘 산타 할아버지 인생 첫 산타 할아버지 보고 바로 울었습니다. 어른이 더 되니까. 나는 이런 산타 할아버지 집 방문한 건 난 처음이야. 나도. 덕분에 어른들이 더 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성탄절이었어요. 저희 산타 할아버지와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를 끌고 다니는 원장 선생님께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짜자잔. 짜잔. 유영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지? 유영이 선물, 유영이 가져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선물 증정. 유영이 고생 많았어. 유영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 아이고 잘해.